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맛볼 것이다. 상상 그 이상의 별미를 찾아라. 대박 맛집 신 트렌드. 맛이 있다고 다가 아니다. 그런 컨셉도 있어야 한다. 이곳이 대체 맛집이요 뭐요? 맛과 함께 재미까지 단디히 챙긴 괴짜 사장들을 지금부터 만나보자. 보미스 코리아 수상한 맛집을 찾았어. 서울 서대문구의 어느 한 골목. 점심시간을 맞이한 회사원들이 유독 어느 한 식당으로 몰리는 것을 포착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이 꽉 차있는데 반상회라도 하시네. 대체 다들 뭘 먹으려고 모였지? 이게 바로 이 집의 대박 메뉴. 딱 보기에도 양은 대박, 푸짐하긴 푸짐하구만. 대박집은 정말 대박집인가 보다. 맛이 어때요, 그래? 양이 너무 많아서 좋고요. 싱싱해요. 네, 싱싱한 것도 느껴지고. 어우, 시원합니다. 최고입니다. 그런데 가게 안을 살펴보니 유독 뭔가 이것저것 많이 붙여져 있는데 오늘의 해물 시세를 낱낱이 공개. 아니, 이건 뭐래요? 해물 뚝배기 하나 팔면은 얼마 남는지까지 떡하니 붙여놓았다. 다른 데 가보면 저런 거 표기 안 된 곳도 많잖아요. 그런데 저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믿고 먹을 수 있어요. 여기 더 희한한 것도 있구만. 주문할 때는 이름을 불러달라. 심지어 절대 쓰면 안 되는 금지어까지 벽에 붙어있다. 사장님, 이모, 고모, 아줌마도 안 되는지요? 아,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한단 말이야? 은수씨! 은수씨! 여기 은수씨! 은수씨? 사장님 이렇게 부르면 쳐다보질 않아요. 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저기요! 대답 있잖아요. 대답 안 해. 대답 안 해. 또 다른 거 불러볼까요? 언니! 대답이 없어요. 은수씨! 은수씨! 네! 정말 돌아본다! 물 좀 주시겠어요? 네. 사장님의 영업 방침인데요. 손님하고 더 빨리 친해지고 이제 이름을 부르면 아무래도 이름을 걸고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좋은 서비스, 그다음에 손님 입장에서도 그냥 한 번 더 웃자 뭐 그러는 거죠. 사장님의 특별한 서비스 외에 이 집이 인기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이 해물 뚝배기의 맛에 있다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는 그 맛, 대체 뭐가 부족할까? 좀 맛이 심심해요. 입으로 좀 부족하지만 좀 건강한 느낌이에요. 그러고 보니 벽에도 떡하니 붙여져 있다. 조미료를 전혀 안 썼다고? 조미료를 쓸 필요가 없어서 조미료를 넣지 않고 각가지 해산물들이 있기 때문에 조미료를 안 쓰고 있습니다. 어디 숨겨두신 거 아니에요? 좀 제가 사먹어도 될까요? 예, 뭐 얼마든지 찾아보십시오. 의심 많은 담당 PD이 직접 주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고춧가루, 된장, 일반적인 양념장은 보여도 과학 조미료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없어요, 없어. 아니, 그럼 해물 뚝배기의 생명인 육수는 뭘로 낸대요? 좀 알려줘봐요. 그건 게 아니요? 육수 마지막 한 가지 비법, 바로 이 돌개입니다. 그놈 집게 힘 좀 봐라. 살아있는 돌개거든요. 이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국물 맛이 진해지고 뭔가 좀 향이 되게 좀 독특한 향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돌개뿐만 아니라 각종 해물도 통영에서 직접 공수한 싱싱한 것들만 쓴다. 전복들 힘이 어찌나 좋은지 떨어지질 않는 거야. 달라붙어 있으면 이게 싱싱한 거거든요. 아무래도 좀 안 좋은 거는 이게 잘 떼지죠. 근데 이건 너무 싱싱하니까 거의 잘 안 떼지죠, 이렇게. 해물 뚝배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알아본다. 홍합과 새우 등 각종 해물을 뚝배기에 담은 후에 돌개로 우려낸 육수를 부어주는데 그렇게 완성된 이게 바로 입으로 부족한 맛의 해물 뚝배기다. 싱싱한 해물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만찬. 해물 하나하나 까먹다 보면은 여기가 바로 통영 앞바다. 서울 한복판에서 느끼는 살아있는 바다의 맛. 어때? 시원하거든? 시원하네. 처음에 왔을 때는 좀 민망했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고 오히려 이런 맛을 더 찾는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주말이면 찾을 곳도 없다는 또 다른 대박 맛집. 다들 가족들 손잡고 삼삼오오 모여왔나 본데 이게 무슨 일이래요? 주말이라서 아는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왔어요. 풍경 좋고 날씨도 좋고 아 맛있는 음식 먹으면 신선이 따로 없겠소만은 왜 갑자기 낚싯대는 든든. 맛있는 거 먹으러 왔다더니 이거 뭐 웬 시츄에이션이? 말 좀 해봐요. 그렇게 낚시만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여기는 직접 잡아야지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직접 잡아야 된다고요? 예, 예. 못 잡으면 못 먹는 거예요. 고기를 못 잡으면 굶어라? 아, 이게 사실인겨? 그러고 보니 뭘 먹는 사람들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한편 다른 쪽에선 갑자기 살아있는 메기를 투하하기 시작. 메기 투하 소식에 낚싯대를 잡은 손님들의 눈빛은 더욱 간절해지고. 잡혀라, 잡혀라. 가장의 힘을 보여주세요.
가족들의 응원과 함께 낚싯줄에 걸린 내기 월척이구만 월척이야. 아따 그럼 크루가다 오늘 포식은 따로 온 당상이네. 여기저기 월척 소리 들리니 우리 가장들 어깨에 힘 좀 들어간다. 이분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만. 한 마리나 잡으신 거예요? 한 열 마리 되는 것 같은데. 열 마리요? 예. 어신이 나타났다. 매기 싹쓸이할 모양인가 보다. 그런데 여기 진짜 맛집 맞아요. 누가 말 좀 해봐요. 그냥 일반적인 식당은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매기를 잡아서 그 매기를 가지고 구워 먹기도 하고 매운탕으로 해서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열심히 잡았으니 이제 마음껏 즐길 차례. 잘 보인다. 와. 진짜 직화네 직화. 와. 우리에서 제글제글 방금 갓 잡은 매기를 즉석에서 구울 수 있는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넘어간다. 아따 참 매기에 불까지 붙였구만. 진정 직화구이 맞네 그래? 매기 직화구이 왔습니다. 잘 익은 살코기 발라서 내 입 먼저 한 입 쏙! 가족 모두의 입에 딱인가 보다. 맛있다. 아, 매기 이렇게 구워 먹은 건 처음인데 담백하고 맛있네요. 이제 본격적인 매기 요리를 먹을 차례. 지금 다듬고 있는 매기는 어디서 왔대요? 아, 설마 아까 낚시한 그 매기요? 아, 이거 손님들이 직접 잡은 걸로 끓여서 나가는 거예요. 손님이 낚은 매기 잘 손질해서 양념장 고루 뿌려주고 이제 보글보글 끓여주면 되는데 수제비와 각종 채소까지 얹어주면 먹음직스러운 매기 매운탕이 완성된다. 아 국물 정말 시원하겠다. 열심히 매기 잡고 열심히 먹고 매기 매운탕 함께 하면 밥 한 그릇 뚝딱. 어때 맛이? 제가 직접 잡은 고기로 끓인 매운탕이라서 그런지 훨씬 더 맛있습니다. 먹는 것만이 아니고 막 즐기면서 막 체험하면서 하니까 진짜 특이한 식당 같아요. 재밌고 또 다른 수상한 맛집이 있다는 제보로 찾아간 곳 전라북도 전주의 한 식당. 그런데 가게 앞에서 못 들었네요. 아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다려요. 대박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기다려도 먹어야 돼요. 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기다리는 것도 기꺼이 감수한다는 말인가. 이 많은 손님들이 먹고 있는 건 대체 무엇인가 좀 알려주세요. 예? 먹지만 말고. 아하 고기 먹으려고 다들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구만. 맛있게 생겼는. 아 이게 뭔 일이야 이거. 아 불은 왜 끄고 난리요. 이 정체 모를 남자는 또 누구요. 갑자기 웬 쇼타임. 여기 맛집 아니야? 공연장이야? 맛 공연 뭐요 이거? 일단 손님들의 반응은 뜨겁고 폭발적이다. 고무신 신은 발로 그야말로 무아지경 정신없이 발을 놓는데 아, 이 남자의 정신은 바로 예상하셨지만 고깃집 사장이다. 박수와 함께 마무리된 공연. 아이고 땀범벅이네. 왜 춤을 춰요? 기분이 나쁘면 음식도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분을 좋게 하면은 음식을 좀 더 맛있게 하려고 맛있게 드시라고 제가 흥을 돋궈줍니다. 그런데 춤추는 주인장만큼이나 특이한 게 또 있다. 아 이게 대체 뭔 기계예요? 난생 처음 보는 거. 맛있겠다. 이거 뭐예요? 이거 고기 굽는 거예요. 이걸로 고기를 구워요? 네. 고기 맛있어 보이죠? 어디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 이 통 속에 들어있는 것이 정말 고기란 말인가? 오 정말 고기 맞다. 통을 열고 보니 맛있게 익은 양념갈비 등장. 골고루 잘 익기도 했네. 근데 왜 굳이 통을 굴려서 고기를 굽는데요? 일반 석쇠에다가 양념한 고기를 넣으면은 다들 뒤집어줘야 돼. 손으로 뒤집어줘야 되고 잘 타고 하는데 그 타는 것들을 없애고 기름이 쭉쭉 빠지게 하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고안한 겁니다. 그런데 벌통 구이 말고 일반 화로에서 고기를 굽는 손님들도 많은데 어떻게 된 거래요? 벌통 말고도 신기한 게 또 있습니다. 리모컨을 누른다? 그러자 불이 움직인다.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래요? 마법쇼인가? 어쨌든 고기는 잘 익는구만. 참나무 장작불이 불이 세기 때문에 온도 조절을 높낮이로 합니다. 높낮이 올렸다 내렸다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리모컨으로 화덕을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참나무로 구워서 더 맛있다는 돼지 목살 구이. 근데 이 집 고기만의 특징이 있다는데? 고기는 두꺼운데요 식감이 너무 좋아요. 짱 맛있어요. 씹을수록 정말 맛있어요. 그러고 보니 고기가 정말 두껍긴 유난히 두껍다. 참 인심이 좋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두껍게 내는 이유가 뭘까? 주방으로 가봤다. 마침 고기를 썰고 있는 주인장. 아이고 두껍기도 하다. 두께는 과연 얼마나 될까? 무려 시중의 고기보다 배는 두꺼운 2.5cm. 참나무 단약불이라서 다른 연탄이나 숯보다 화력이 강해서 두꺼운 고기도 잘 익습니다. 가게는 언제나 인산이네. 이런 손님들을 위해서 괴짜 주인장이 또 나설 차례다. 먼저 무대 복장에 필수품 고무신 신어주고 각종 소품까지 장착을 해주면 준비 완료.
이제는 마음껏 무대를 즐길 차례. 이번엔 라이벌 못지않은 퍼포먼스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무대에 올라 혼을 불 사람 들은 괴짜 주인장. 손님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는 멈추지 않는다. 정말 보면 볼수록 수상한 맛집이긴 하네. 인정! 다들 주인장의 무대에 흥에 겨웠다. 진짜 저 고기만 판정할때 이렇게 재밌게 하냐. 나 노상 와야겠네. 앞에 나가셔서 이게 쇼도 하시고 이게 너무 이렇게 특색 있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2세 컨셉으로 손님들을 사로잡는 수상한 맛집들. 괴짜 주인장의 경영 철학이 돋보이는 맛집에서 누리는 맛과 재미. 어우 미스크림. 수상한 맛집 취향 따라 마음껏 즐겨보세요.